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는요,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과목에 대한 안내는 합격 전략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까지 합격 전략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수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수강하시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는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별이 한 개죠.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강의가 10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개 강의가 다 출제 빈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출제 빈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별표를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자, 별표가 적다고 해서, 자,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집중해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때 이왕이면은 별표가 많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제 10분, 한 20분 정도 여유가 남았어요. 자, 10분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다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별표가 많은 것부터 먼저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습하실 때 확인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것이지. 자,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표시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복습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과목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기에서도 배점이 25점 배점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100점 만점인데요. 실기가 100점 만점에서 25점이라면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요, 실기에서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대비한다라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 들어가서 너무 너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 들어가서 짧은 시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를 공부를 하실 때 암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서 실기까지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럼 실기 들어가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키워드를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9년부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각 강의별로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요. 자, 데이터라는 것은 아시죠? 자료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자료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자,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죠. 정보처리 기사라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그 검색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에는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 사이트의 결과를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네이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이버에는 검색을 자주 하는 그 정보들, 자료들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서 정보처리 기사라는 것을 찾게 돼요. 찾아서 그 결과를 네이버 사이트에서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렵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매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료 처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이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전에 맞는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 첫 번째 강의에서 정리를 끝내버려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이제 3%, 전체 이제 100%를 기준을 했을 때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10% 이상의 좀 중요한 그런 강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내용상으로 구분을 하자라면은 첫 번째 강의에서 7번째 강의, 그리고 8번째에서 10번째 강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7번째 강의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면은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겠죠. 자, 설계도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면은 일단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든지,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7개 강의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3개 강의는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은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저장하는 방법. 자,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한20% 전체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한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이용하는 파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7개 강의로 구성을 했고요. 3개 강의로 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기에서도 다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자, 이번 시간에서 그나마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직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험에는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기에 세 개가 다른 것이 나오고 한 개를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찰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암기를 해서도 여러분도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해를 하셔야만 조금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기사 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암기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포스트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자, 그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가 기사 포스트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 포스트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기사 포스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를 클릭을 하면은 DB에 접속을 하고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사 포스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여기서 특정 조직이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사 포스트가 되겠죠. 자, 업무 수행.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까? 강의를 서비스하죠. 강의 서비스. 자, 관련성 있는 자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죠.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교재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생각할 때는 기사 포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자료를 모아뒀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조직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자료를 모아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아닌 것은 1번 통합, 2번 저장, 3번 운영, 4번 자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네 가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통합되어 있다. 자료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져 있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공간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기사 퍼스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다음 여러분들이 공용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파일 시스템은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복성이에요. 파일의 중복성. 두 번째는 종속성입니다. 종속성. 자, 보세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사퍼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에는 인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급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마케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프로그램에 맞는 각각의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 김영희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김영희. 자, 이 사람은 여자고요. 나이는 25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마케팅부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인사를 관리하는 그 파일에도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디? 급여가 지급돼야겠죠. 여기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만일 이 사람이 마케팅 부서에서 인사부로 부서가 발령이 났어요. 부서 이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영이란 그 사람의 정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수정을 여기 두 군데 다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수정을 하고 여기는 수정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부. 근데 여기는 수정 안 됐습니다. 마케팅부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인사부로 지금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인사부에 맞도록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인사부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150이고요. 마케팅부는 급여가 200이에요. 그럼 급여가 얼마 지급돼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인사부기 때문에 150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급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파일에서는 마케팅부로 아직까지 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이라는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죠. 중복이 이렇게 한 건, 두 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 수만 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파일 시스템에 그 문제점을 발생하는 요인이 이런 중복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검색했을 때와 여기서 자료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자, 기사퍼스트에서 게시판을 1번 게시판, 2번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1번 게시판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격 요건이 4학년 1학기까지는 등록을 해야만 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 게시판에 검색을 하니까 1학년 1학기만 어떻게 등록을 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번 게시판은 예전의 게시판이고요. 1번 게시판은 최근의 게시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여기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검색을 하고 지금 현재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강의 준비를 자기전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중복성, 여기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자, 이것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중복성.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은 다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결성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성 같은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저기 저장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종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글 프로그램. 이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자, 한글은 a.hwp, 엑셀 a.xls, a.ppt, 자, a.doc.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파일 시스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운영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되면은 각각의 파일의 구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이 한글에 맞는 한글 이 파일의 구조가 이 한글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a.xls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와서 읽어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이유가 데이터의 종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한글이랑 응용 프로그램은 a.hwp는 읽어드릴 수 있지만 종속적인 관계지만 a.xls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보가 여기도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한글에서 그대로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일 구조를 이렇게 한글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기업에서는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성과 데이터의 종속성이 발생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시험에 나오지 않죠. 개념을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종속성은 상관이 없어요. 중복성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돼요. 종속성을 최소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DBM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란 것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요소들을 묶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고요. 자,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 이 세 가지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운영 프로그램과 종속되어 있는 파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만 저장되어 있죠. 자, 김영이라는 데이터가 한 곳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정확한 결과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데 왜 중간에 DBMS라는 것이 필요하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 집에서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DBMS라는 게 있어요. 자,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 이것은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 내부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DBMS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DBMS가 여러분들하고 DB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운영체제, 윈도우즈 XP. 자, 이런 것들도 컴퓨터하고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듯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DBMS가 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DBMS가 있고요. 뭐 상세하게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한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것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 자,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용량이 꽉 찼어요. 강의를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더 증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기가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그 파일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조가,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자,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버전을 1.0에서 2.0으로 버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얘기요. 자, 뭐, 한글로 치자면 한글 97에서 한글 200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이 바뀔 필요 없단 얘기예요. 왜? DBMS가 중간에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를 통합 운영함으로 자, 중복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왜? 하나만 이렇게 저장돼 있죠. 그래서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든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세요. 중복성을 감소한다는 얘기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중복성을 최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 설명이에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접근한다.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접근해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 실시간 접근해서 들을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원할 때 접근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인 변화. 자, 첫 번째 강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삽입, 삭제, 갱신 작업으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공용, 여러 사람이 같이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에 의해서 참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기사포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강의실 들어가죠. DB1, 데이터베이스 정의. 자, DB2, 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인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코드 값으로 저장이 돼요.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사람이 이해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 자, 이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죠. 실제 이 코드 값을 모르지만은 이 데이터를 접근해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게 내용에 의해서 참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위치나 주소가 아닌 물리적인 위치 알 필요 없고, 데이터의 내용, 그죠? 그 값만 알게 되면은 참조해서 읽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것이 비용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비용이 증가돼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대신에 비용은 그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은 DB 사용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용자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 우리 저 기사포스트에 들어와서 정보 처리 기사라고 검색을 해서 관련된 글들을 조회할 수 있죠. 자,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다음 응용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는 기사퍼스트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 DBA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라 그러면은 응용 프로그래머, 일반 사용자, 관리자가 다 포함이 돼요. 자, 응용 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일반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고, DBA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험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한두 번. 한 조직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란 얘기가 나오면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출력하는 부분이 있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피드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료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자, 자료를 입력해서 봤죠. 입력 장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라라는 지시를 하는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제어 장치. 그 다음 처리해서 나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피드백을 합니다. 되돌려요. 되돌려서 다시 입력을 해서 다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피드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에는 이렇게 블랭크로 만들어서 찾아라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처리 시스템이 뭐냐면요, 이 부분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이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처리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고요.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과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괄 처리. 자, 말 그대로죠.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급여를 하루 1당 기준에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죠. 맞습니까? 하루하루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에서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급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급여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자, 그다음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기차 예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은행 업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접근을 해서 출금을 시킵니다. 근데 출금 시키는데 이 은행 업무를 보는 시스템에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한 달이다. 그럼 한 달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 업무라든지 예매하는 그런 이제 처리 시스템은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의 또 하나의 특징이 각 트랜잭션당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트랜잭션이란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업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의 단위.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을 하죠. 출금을 해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작업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인데,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 비해서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트랜잭션 작업, B라는 트랜잭션 작업이 있습니다. C, D, E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일괄 처리할 때와 온라인 실시간 처리할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괄 처리는 공장으로 치자면은 기계를 돌리고 바로 쭉 처리하고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온라인 처리 시스템은 기계를 돌리고 쉬고 또 돌리고 쉬고 또 돌리고 쉬고 돌리고 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공장을 기계를 한번 가동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이 아무래도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 입장에서 시스템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처리 시스템이다. 자, 실제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의 강의실에 들어오면요, 강의 목록이 쭉 있죠. 자,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클릭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데이터베이스가 맞습니다. 조금 달라요. 자, 의사결정 자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주체적, 통합적, 시간적 데이터의 집합체다. 자,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 퍼스트를,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기사 퍼스트에서 여러 부서가 있죠. 고객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영업하는 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부서에서 이용을 할 건데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좀 쉽도록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쉽도록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의사결정 자원 시스템을 지원한다. 각 부서 목적에 맞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강의 중에 들었던 것은 이번 시간에 다 소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 본 강의 들으시고 제가 기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어서 들어버리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 들으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시험에 나오면 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또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빠르게 재생을 해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또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봤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한 조직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처리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수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료와 정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보란 자료를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다. 자, 자료를 한번 처리하고 나온 것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일괄 처리 방식을 적용한 업무 형태로서, 자, 부적합한 것은 일괄 처리입니다. 일괄 처리. 한 번에 처리하는 거요. 그런데 이런 예약 업무 관련 있습니까? 온라인 실시간 처리를 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아닌 것은 실시간 접근, 내용에 의한 참조, 동시 공유, 이산적인 변화. 자, 실시간 접근한다, 내용에 의해서 참조한다, 동시 공유한다. 자, 이것은 특성이 맞죠. 근데 이산적인 변화.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이산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데이터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독자적인 데이터다. 이건 아니죠.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운영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데이터다. 이 설명이 틀렸죠. 자, 6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통합되어 있다, 공용되어진다, 운영되어진다. 이거 맞죠. 자,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저장되어진다. 네 가지 있었죠. 근데 실시간 처리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시간 처리란 것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아니라 특성이죠. 특성. 맞습니까?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특성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조금 어렵게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겠죠. 7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다. 자, 의사결정 자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주체적, 통합적, 시간적 데이터의 집합체다. 자, 8번, 데이터베이스의 등장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의 가용성 증가를 위해 중복을 허용하고 싶었다.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설명이 틀렸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 설명 중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이다, 저장이다, 운영이다, 공용이다. 자,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른 것을 바꿔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자, 영어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 그죠? 자, 이 정도는. 자, integrated data, stored data, operational data, shared data. 자, 그래서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자, 이것을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9번에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문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하나. 자, 설명을 주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냐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합된 데이터를 좀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다. 자, 여러 개 데이터들이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의 중복을 배제 또는 최소화한 데이터의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가 합쳐지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집합시킨 것을 통합된 데이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저장이란 것은 그대로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이것은 뭐 크게 뭐 출제될 만한 거리는 아니고요. 자, 운영 데이터,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운영 데이터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 돼. 자,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그 조직에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것을 운영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공용 데이터, 말 그대로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래서 자, 이네 가지의 키워드 영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통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정의는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한 조직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할수 있도록 통합되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공용, 통합, 저장, 운영, 이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 정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중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최소의 중복 또는 통제된 중복, 뭐 최소의 중복이나 중복이 되더라도 최소를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이 항목, 이 설명과 맞는 항목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장 아니죠. 공용 일단 아닙니다. 통합 아니면 운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그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한마디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운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두 번째 강의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